가발했지만 옛날에는 지금도 시골 가면 검은 솥이거든.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묶어서 이 솥 재료야. 이게 옛 조상들이 재료로 쓰던 솥쇠라는 뿌리를 가지고 여 전체가 다 이게 꽃밭이 된 거예요. 어? 알았죠? 그럼 내려가고. 자. 세상을 꽃가루가 막 날고 마스 그러라고서 아주 거기를 아주 피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수부의 아르레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거돼야 되는 피야. 이걸 뽑아버려야 돼. 아주 이걸 술을 말려도 좋은 피예요. 그리고 쪽제비 꼬리 같다 해서 쪽제비 자리라고. 그리고 이거는 미국 자리공이야, 자리공. 자리공인데 이 포도주 색깔이 엄청 예쁘게 나와요. 아주 이거 예쁜 점이야. 요게 이게 환삼동물인데 이것은 기화식물이에요.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 국토를 그냥 다 뒤엎어. 자기가 다른 적이라 다 하고 자기만 살려고. 그래서 각 단체에서 와서 이것을 전수 제거해요. 그래서 많이 제거가 됐거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덜 해요. 소가 요 다리가 뭉클뭉클해요. 그래서 요거 쇠모름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독구말인데, 요게 독구말인데, 요게 독구말이라는 풀이거든. 요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찍찍이 매그는 재료야.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그것을 개발했으면 좋은데, 미안하게도 프랑스 사람이 이거를, 특허를 냈대요. 뭐 수조를 벌었다 그래요. 이게 옛날에는 이것을 왕가에서 이불 속을 했고, 인주밥이 참 좋대요. 왜 저 도장 찍는 인주밥 있죠? 그것이 참 좋대요. 그리고, 사람의 머리로다가, 낙하산을 만드는 게 아니래요. 요것을 날러가는 걸 요걸 보고서 창안해가지고 최초의 낙하산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박주발이에. 이제 그 식물이에요. 해가 이렇게 쑥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바람에 씨가 익으면 바람에 소리를 내. 그래서 소리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여기다 사마귀가 이제 이렇게 알집을 이렇게 갖다 붙여놔. 그러면 내년 봄에 거기서 그 사마귀가 튀어나와. 그리고 주로 여기 이 새땅에는 누룩뱀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갈퀴 망종화 속에 누룩뱀이 주로 많아. 그래서 여러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이 새강은 말 그대로 강이에요. 비가 장마가지만 물이 저까지 차. 그러면은 이 버드나무 저 꼭대기까지 물이 차. 그러니까 흰뺨 곰둥어리들이 이렇게 저 해다가 저 V자에 걸려서 한 서너 달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만큼 여기는 이 보는 거와 저가 달라요. 이 완전히 그냥 강이야, 강. 갔다 해서 쪽대기 사리라는 이름을 가져요. 이 학생들이 보면 전부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래요. 절대 이게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거든요. 요런 요렇게 아주 신라 같은 거다. 이것을 현미경으로 먹으면 홍화찬란해. 내가 깜짝 놀라. 입이 딱 벌어질 정도. 이 달기댕이가 그만큼 좋아요. 요건 박합이라는 거. 자, 그러고. 요것이 이거는 명아주라는 거거든요. 명아주 알아서 봄에는 요거를 나물로 해서 무쳐서 먹으면 맛있어. 그런데 저기 옛날에는 나라에서 이게 이렇게 굵어요. 이게 완전히 이 가을에 가서 그러려면 나라에서 이거 지팽이를 만들어 가지고 천려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노인들한테 기증을 했어요. 지금도 이거 지팽이 참 좋아. 다른 지팽이는 이렇게 하면 턱턱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땅과 이거와 유착이 잘 돼서 절대 이 삐끄러지지를 않아. 그래서 이건 아주 유명한 저 지팽이 감이에요. 말하자면 지팽이 감. 이거는 기화식물인데 미국 쑥부댕이라는 거예요. 쑥부댕이. 그런데 요 꽃이 하얗게 펴요. 이건 아니지. 이거 대망초라는 거예요. 대망초. 그런데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이것이 그냥 전국토에 퍼져서 자생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 같은 적이라고 해서 개망초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설명할 때 이건 결안 후라이 꽃이라고 설명을 해, 아이들한테는. 결안 후라이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결안 후라이 꽃이라고 해요. 그리고 생태공원에 왔으니까 이렇게 이런 데서는 이런 것도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르면 한 번씩 따서 불어봐요. 이 생태공원에 오면 그런 거를 해야 재미가 있어. 이렇게 부르면 다 불려.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를 이렇게 좀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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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부르면 다 불어져요. 안 부러져요? 불어봐, 한번 다 돼. 아, 이거 있구나. 이야, 이거 봐, 이거. 선생님 눈에는 이런 거만 보여. 이거는 실세삼이라는 건데, 이거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실세삼이라는 거. 아까 설명했는데, 이거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지? 역시 역시 우리 학생과 최고다. 자 그러면은 또 이거 자 요거 폐지요. 야 폐. 그렇게 만드는 거 학생들도 하나 뜯어가지고 만들어 봐.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상태공원에 오면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직접 만들어 보고 그러는 게 참 좋다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요 가운데 줄기 있죠. 가운데 줄기를 갖다가 요렇게 해서 여기다 끼워요. 그러면 이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 띄우면 동동동동 떠. 이렇게 배.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유치원 선생들을 가르쳐줘.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서 요렇게 접어. 요렇게 요렇게. 그러고서 요걸 갖다 가운데다 넣어. 가운데 요렇게 돼. 가운데다 알았죠? 그런 다음에 요 가운데 선이 있죠? 어? 선을 갖다가 요렇게 찢어요. 요렇게 찢어서 갖다 여기다 갖다 끼는 거예요. 이렇게 끼면. 그리고 또 요 짝도 마찬가지예요. 요 가운데 선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끼면 되는 거예요. 끝이요. 이렇게 뭐. 더 이상 없어. 이렇게 봐. 맨들은 친구들. 망했다. 망했어? 이거 요거 돼야 돼. 내가 만들고. 이렇게 돼. 가운데 줄기. 만들어. 선생님, 어느 학교에서 오셨다 그랬지? 나 좀 써줄래? 아, 이렇게? 야, 저희 오늘 대표 한 장을 내 나눠준 오늘 뭐야, 안내장이지. 갈대라든가 옥새라는 거는 대충 알고 있었는데 뭐 새로운 꽃 이름도 막 배우고 우리나라 것도 있고 다른 나라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배워서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고 와서 제가 배운 것을 알려주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예전보다 시설도 잘 되고 실컷도 많아져서 좋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피크닉도 해보고 싶어요. 테크마루 같은 것도 이렇게 아주 자연적으로 다 잘 저기해서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이 색감을 볼 수 있게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로서는 좀 편안할 거예요. 그거를 제가 느껴요. 지금 현재보다 더 좀 학생들이 와서 보고 배우고 했으면 그게 저의 상태 설명하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요망이지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이 자연과 함께 자기 마음대로 와서 좀 이렇게 실컷 저 자연을 벗삼아 놀다도 가고 그러면 좋은데